제 민주당은 문과 출신이 많아서 그 정도로 조작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빨리 경질을 해야 됩니다. 25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꼴찌입니다. 세계 꼴등. 네. 그 의미 없는 집회에 사람들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요즘 세상에요 돈 준다고 해도요 자기 마음 없으면 안 가요. 예. 요즘 세상 인심이 그래요. 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대한민국을 좀 지켜야겠다.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이 희한하게 청개구리 성향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항상 이렇게 선거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듣다가 명태균을 시켜서 그 얘기를 하면 꼭 듣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그 청개구리 성향 때문에 안 들으실 것 같고 사과하지 마 이랬어야 되는 건가? 이거 누구 통해서 해야 되죠? 이제 명태균 씨도 아니고 이제 그럼. 누굴 통해서 해야 되는지.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제 정말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올해 2024년. 아, 그런데 그 두 달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도 좀 되고요. 한편으로 역사라는 게 참 짧게 보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도 있고 뭐 좀 뒤로도 가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길게 보면 올바로 가는 거겠지라는 게 평소 제 생각이었는데 어쩜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또 미국 대선이 아마 내일 시작이 되죠. 저희도 아마 특별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여튼 저희 장르만 여의도와 함께 이런저런 시사 이야기들 또 정치 이슈들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위로의 말씀 조금 드릴까요? 어떤 위로의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건지. 개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개인 일도 또 있으시군요. 아 모르셨구나. 아, 네. 네. 뭐. 그것도 있었고. 하여튼 뭐 보시는 눈빛이 좀 애처로워서 예. 좀 선글라스 뒤에 숨은 눈빛이지만. 보이죠? 네. 네. 뚫리죠 그게. 눈 감고 계실 텐데. 최근에 저를 네. 보는 많은 분들이 아유 요새 고생한다. 참 이. 뭐 어렵지 않은 시기 어려운 시기인데 네네네. 할 일이 많다 네. 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변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잘 해야 네. 우리나라가 잘 된다라는 네. 이건 뭐 특정 정당 우리 정당에 대한 그 걱정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그 걱정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희망은 그래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희망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놓은 적이 우리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항상 발전하고 네.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항상 도전하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비관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비관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예. 긍정하고 도전하고 낙관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다시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벌써 희망 놓으셨었어요? 다시라뇨. 예민하시네. 희망은 자, 민주당에게. 그리고 국민소통위 민주당 국민소통위의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는 정광재 대변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때로는 방송국에 가기 전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네, 많이 혼나야 될 주제도 많고요. 네네네. 하지만 또 혼나지만 또 웃고 밝게 웃고 또 다음 주를 계약하고 다음 주에는 좋은 주제가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희망 역시 갖고 계시고요. 네, 희망은 파랑색입니다. 네. 아 파랑색. 네. 아하. 자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 수 좋아요 수. 네 좋아요 가장,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저희 제작진보다 더 걱정합니다. 아 그럼요. 저는 매일 매일 보면서 저도 네. 항상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어쩜 이렇게 장르만 여의도를 사랑하실까요? 아 진짜요. 왜냐면 네. 제가 원래 이 뭐 우리 정프로랑도 동년배기도 하지만은 예. 그 이상한 B급 유머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고급지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장르만 여의도 괜찮죠? 아 그럼요. 희망 있죠? 아 저는 가장 중립적인 네. 방송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우리 신혜영 기자가 소개를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희망의 네. 파란색인가요 혹시 오늘?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색깔인데. 자 어제 그러면 그 있잖아요 크로마키로 해주세요. 색 좀 빼주세요. 네. 보라색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아 민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 뭐 주말 사이에도 뉴스가 많았고요. 지난주 네. 또 쌓인 뉴스들도 많은데 예.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11월 4일 네. 대통령 시정연설이 원래 있는 날이죠? 원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 우리가 이렇게 짰으니까 잘 좀 봐주세요 하고 시정연설을 해야 하는 날인데 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네. 예산안 이제 대독을 했고요. 네. 대통령이 직접 안 온 게 한 11년 만이에요. 왜 안 왔나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뭐 큰 틀에서는 뭐 야당이 하야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냐. 뭐 둘째 대통령이 얼굴을 좀 안 비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뭐 일각의 또 판단도 있고 마지막으로 8년 전 상황이 좀 오버랩이 되는 거 아니냐. 8년 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 연상이 되니 네. 그런 그림은 안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정연설하고 개헌 얘기 꺼내고 예. JTBC 단독뉴스 나가고 홈블릿이 나오고 오늘 저녁 때 뭐가 나올 예정인가요? 폭풍 전야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불참을 한 것 같고 사실 그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명태균 씨의 녹취가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금요일에 운영위가 있었죠. 거기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녹취에 대한 네. 정진석 비서실장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 놀랐습니다. 저는 아, 예, 들어보시죠. 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드립니다.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실장님.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네, 정진석 실장. 저도 이제 저거 뭐 다는 통을 못 보고 이제 클립을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와,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녹취 내용이라는 게 이날 아, 정진석 실장이 되게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지시 받고 나왔다 봐요. 아... 지시? 네. 대통령이 지시요? 그럼요. 세게 나와 싸워라 항상 그러시잖아요. 나가서 싸워라. 저는 이날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태도를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 예전에 이정현 당대표 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아 있었죠. 예, 네. 예, 어, 예. 뭐 대통령이 뭘 하시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했는데 똑같았어요. 여전히 장을 안 지지시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네. 그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그냥 무대뽀로 가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정진석 실장하고 정말 안 친하시구나 하나도 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바로 대통령 거짓말을 그냥 그대로 하시고 저는 하여튼 정진석 실장이 예. 저는 좀 그랬어요. 이거 왜냐면 예? 그때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후보 시절에도 우리 장모가 이론도 피해를 준 게 없다 하셨는데 그 장모 이론도 피해 안 주신 장모가 아니 감옥 가셨다니까요. 갔다 이제 판결 받으셨고 지금 가석방인가요? 하여튼 뭐 출소하셨지만. 저는 그 이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이게 네. 뭔가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에 뭐가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 상황은 나온 게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괜찮은 효과적인 전략인가? 아, 이 설명을 하잖아요. 네.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다 문제가 없다. 일단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없는 공직자 아닌 상태 당선자 신분이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고 공천 개입 아니다 덕담한 거다 의견 개진 못하나라고 하면서 사실 이 뒤에 막 설전이 붙잖아요. 네네네. 손아람 위원이랑 막 하면서 이러니까 지지율이 19% 나오죠. 갤럽이 19% 나왔어요. 이러니까 막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기서 좀 약간 자중송구 이런 모드가 아니고 아니 뭐 홍매하나 심던 뭐 막 이러면서 아, 붙어요. 네. 그런 개혁신당 지지율이랑 신경 쓰세요 막 이러면서. 싸우기로 좀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아, 그래서 국회에서는 확실히 의석이 많아야 됩니다. 아. 의석이 없으면 다 무시합니다. 막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막 네. 무시합니다. 지금 뭐 정신 승리인 거죠. 고백하시네. 의석수가 많다고 지금 소수 아. 소수 여당을 무시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지금 이렇게 국정 난맥을 네. 사실 행정부의 목도 있죠. 당연히 네.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 말을 해주는 것처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회는 그럼 제 몫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정당 지지율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뭐 일부 지지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선전한 모습도 보이지만 예. 갤럽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쯤 되면 민주당 지지율은 40%
뭐 넘게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최근의 행태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방탄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다. 민주당은 이제 뭐 좀 이따 다시 얘기하더라도 일단 정진석 실장의 저런 저는 뭐 태도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실장이 오선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 국감 과정에서 이런 의원들의 질의 사실 의원들은 그 자리만 벼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각오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정도 좀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의원과 맞서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적절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용산에서도 어쨌든 이런 일들이 터지고 나서 나름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근데 그때 나온 뭐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챙겨 보세요. 이거는 아니 뭐 그건 전략적인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발언인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감정적인 발언이고 우리의 스탠스를 그럼요. 사과냐 아니면 강공 드라이브냐에서 이제 강공 쪽으로 간 건데 강공으로 가면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다 내지는 적어도 사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 했기 때문에 지난 모습이 연출된 거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참모들 쇄신하고 내각도 인적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당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저 한동훈 대표도 진정성을 갖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방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 질문. 오늘 한동훈 대표 최고위의 워딩 뭐 사과 요구한 건 조금 이따가 이제 디테일하게 볼 텐데 그러니까 주말 동안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하면서 용산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진위 확인이 돼야 이거를 대응을 할 거 아니냐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용산의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목금토일 침묵하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공개 사과를 요구한 건데 대통령실의 그럼 입장은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의 입을 빌려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는 녹취다 따라서 사과할 일 아니다 플러스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운영위에서 그 문제의 녹취가 임의로 조작된 듯하다는 전문가 얘기도 있다. 녹취가 조작됐을 수 있다 된 것 같다. 네. 다 들었어요. 이게 지금 그럼 용산의 기류예요? 용산의 기류는 뭐 지금 밝혀진 대로죠. 네. 그런데 강승규 의원이 녹취 조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배명진 씨인가요? 그 소리공학연구소 이거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조작됐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 정도 조작, 그게 만약에 조작이라면 그거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야당이 해체돼야 하는 수준까지 갈 텐데 그걸 누가 조작했겠습니까? 전 그게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강승규 의원이 개인의 의견인데 강승규 의원이 이제 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이고 친윤의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과잉 엄호를 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잉 충성?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문제는 여하튼 대통령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당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강공으로 나올 거를 민주당은 혹시 예상했을까요? 아 예상했죠.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조작까지 말할 줄은 정말 몰랐죠. 저희 민주당은요. 그 조작은 우리 당이 전체가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은 문과 출신이 많아서 그 정도로 조작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문송합니다. 그래서 문송 나와요? 왜 문송이에요? 문과 공대 출신들을 많이 이렇게 좀 영입해야 되는 이유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대통령실 중에서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맥을 잘못 짚었다. 김건희 여사 라인 8명 쇄신해라? 아닙니다.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빨리 경질해야 됩니다. 완전 정진 승리. 그러니까 오늘도 그 민주당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다 잘했냐? 그러니까 다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법적, 상식적, 뭐 정치적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될 거 없다. 근데 지지율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뭐라요? 세계 다른 나라 정상들도 저희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25개국 그러니까 세계 정상들의 지지율을 조사한 지표가 있더라고요. 9월 28일부터 뭐 10월 1일까지. 아, 그래요? 네. 예. 보니까 25개국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꼴찌입니다. 꼴찌. 기시다가 있었는데. 세계 꼴등. 네. 그리고 세계 꼴등. 민주당 그 일본 사례를 들으면은 네. 일본의 자민당이 요즘 비자금 스캔들로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래서 막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일본도 민주당이 있거든요. 저 일본 민주당은 더 지저분했어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총리 앞에 당 대표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수십 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연설을 하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을 모르면 그냥 모른다. 앞으로 빨리 확인하겠다. 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라고 해야지.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 엊그제 국회 운영에 나와서 했던 것들 다 온라인에 남아가지고 대대손손 본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대통령실의 해명도 물론 잘못됐습니다. 시점을 항상 정하는데 그 시점이 벗어나는 증거들이 바로바로 반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해명을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뭐 본인들한테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대충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어차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아까 정 대변인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희한하게 청개구리 성향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항상 이렇게 선거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듣다가 명태균을 시켜서 그 얘기를 하면 꼭 듣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그 청개구리 성향 때문에 안 들으실 것 같고 사과하지 마 이랬어야 그러니까, 되는 건가? 이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죠? 이제 명태균 씨도 아니고 이제 그럼. 누굴 통해서 해야 되는지. 아, 전 사실 명태균 씨가 그 지인한테 한 음성 녹취록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어떤 생각했습니다. 내용이었죠? 뭐 지 마누라한테 뭐 해가지고 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명 선생님이 맞아. 아침 일찍 놀라가지고 전화하면 돼? 오빠 그 대통령의 자격 있는 아니 거야? 명 선생님 놀라서 전화 오게 하면 대통령 자격 없는 겁니까? 아,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최고위원 발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너무 조금 이제는 상황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요? 대통령이요? 아니 한동훈 대표도 상황 파악을 네. 머릿속으로 했는데 워딩이 그게 안 나와요. 오늘 첫 번째 의제가 뭐였냐면 발표 주제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문제점이 네. 있다. 네. 두 번째가 여야 의정 협의체였다. 네. 세 번째가 이제 뭐 그 이 지금 이 문제 대통령실 문제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국민들이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북한 당연히 가면 나쁜 놈들이죠. 거기도 파병하고 그래요. 근데 나쁜 놈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고위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예하의장 뭐 해서 빨리 민주당 들어와라. 안 그러면 우리 출발하겠다. 관심도 없어요. 의사도 관심이 없고 네? 출발하셔도 돼요. 네, 출발하셔도 돼요. 네, 마음껏 출발하세요. 거기에 누가 버스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아, 대통령실. 네, 지금은 네. 각을 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서 용산을 설득해서 지금 국정 지지율을 높여서 2년 반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진짜 이 배가 좌초가 될 수 있는데 네네네. 지금 친윤들의 어떤 오늘 저는 아침에 김민전 의원 발언을 보고 이제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놀랬어요. 김민전,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일일비 부질없다. 여론조작 의혹도 있는데 뭔 의미가 있냐. 아 진짜 상황 인식이 잘못됐구나. 아, 그럼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가 네. 어떤 얘기 했는지. 네. 아니, 저도 기자가. 진짜 네. 지켜봤어요. 오늘 제일 관전 포인트는 사실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었고 네.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9시에 회의 딱 시작했는데 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지. 하고 났더니 여야 의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야지. 그러더니 갑자기 침묵을 해요. 아 잠깐. 네. 약간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하고 그러니까 마가 뜬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방송 사고 정도의 말을 띄운 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국민들과 얘기다. 지지자들께서 정치 부르고 명모씨 관련해서 실망 걱정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 그래서 아 이제 나오는구나 했어요. 그러고 네. 나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민주당의 장애 집회를 겨냥을 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선동 여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쭉 하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쭉 간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죠. 아 최대한 하여튼 보호 장치들을 조금 해놓긴 해놨군요. 네. 네. 그 와중에 개혁신당도 한번 때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아 떴다. 예. 이 부분 포즈의 시간을 네. 가졌는데 네. 저는 그게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아, 극적 연출이다. 예, 강조하고 싶으려 하는 내용을 더 집중하게 할 때, 만들고.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됐다고 네. 생각해요. 네? 지난 4일간 침묵했고 어제도 뭐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시정연설에 참여해달라. 네. 인적쇄신 뭐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직접 확인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우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난 2016년에 한번 그 과정을 겪었고 그 결과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결국 윤석열 정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상황에 또 와서야 되겠느냐. 그 단초를 제기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 얘기해서 그 변화 쇄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지. 우리가 당장 뭐 여기서 얘기하는 왜 특검 얘기 안 하냐.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을 자체적으로 좀 독립적인 특검을 발의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뭐 이 명태균 씨 관련한 특검은 왜냐면 이게 정말로 보수 괴멸로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탄핵과 관련한 탄핵 집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집회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그 일반 대중의 중도 성향의 분들이 동조하지 않는 것 그 2016년에 본 탄핵의 그 학습 효과라고 생각해요. 저쪽은 어차피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막 거세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고 만약에 있으면 그래서 막 정권이 막 넘어갈 것 같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무관하게 또 지금 사과는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과 무관하게 이 정도 일이 터졌으면 그냥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이 알아서 먼저 사과를 하거나 혹은 뭐 조치를 취해야 그렇죠. 되는 거 만약에 안 하면 이제 여당 대표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그 과정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인 수습 방안 아니면 인적 쇄신 방안 나오길 네. 기다렸지만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그럼 공적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 대통령실 참모 지금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쇄신해야 네. 된다. 내각도 보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네. 이 종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덤띵이 있어야 네. 그래야 이제 진짜 요구인 것이지 그냥 바꾸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건 안 되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될 시점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갖고 있는 뭐 권한도 크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딜레마라고 그, 이제 그 한계가 네, 언론에서 네.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이제 시험에 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의 과정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순방 후에 네. 뭐 기자회견이든 국민과의 대화든 어떤 식으로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저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신랄한 질문들이 나와야 됐기 때문에 국민과의 네. 대화 같은 그런 요식행위 말고 네. 정말 기자들의 질문을 가감 없이 받는 시간이 마련돼야 된다고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침묵한 이유가 우리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지켜봐야 한단 말이잖아요.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들 다 돌아섰어요. TK에서 18%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지지율인데 무슨 갤럽 지지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네. 거예요. 빨리 지금 밝히라고. 아니 지지자들은 탄핵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저희 지금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잘못. 책임져 네. 그것에 대한 질책이지 그걸로 인해서 뭐 과거 같은 뭐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근데 자꾸 탄핵은 조국 혁신당했다 하라니까요. 우리 지금 탄핵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특검법 통과자는 거예요.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규탄대회라고 하지만 거기서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아 이게 무슨 집회인지를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교육이 이렇게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네. 아니 사과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힌 다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예요? 아하. 아니 저는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뭐 대변인님들이나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뭘 잘못한 건지 좀 얘기를 아니, 하셔야지. 아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소상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해라. 네. 그리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해라. 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 부분 제가 그냥 좀 읽을게요. 네. 오늘 한동훈 대표 아침 최고의 워딩입니다. 자,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 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더해서 그럼 네. 이제 사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한다. 그 들어볼게요. 대통령은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 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합니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종합을 하면 참모진 네. 전면 개편,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즉시 대외활동 중단, 특감반 즉각 시행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여태까지 한동훈 대표가 요구 다 해왔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이제 조금 힘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특별감찰관도 처음부터 할 거면은 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받겠다 이 정도는 됐어야 그나마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아니 여당이 추천하는 그 특별 감찰관 받으면 그분이 가서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한동훈 대표 눈치 보랴.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특별 감찰관은 여당이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고. 합의인데 세 명인데 네. 둘은 야당 한 네. 명은 여당. 그리고 네. 그것이 만약에 한 발 더 나간다면 야당이 정말 추천할 준비가 돼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여당도 전형적으로 아마 받을 용의가 있을 거라고 아니, 저는 내부적인 분위기 생각합니다. 역시, 아니, 역시 우리 정 대변인처럼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네.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변화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일주일에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지금부터 네. 일주일, 이번 네. 일주일. 네,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간의 발언이 이분이 지도자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끝날 것인지를 판가름할 것이다. 뭐가 나오면 지도자가 되고 뭐가 나오면 그냥 정치인으로 끝이에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에게 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죠. 네? 안 해준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자꾸 물어만 보지 말고 네. 어쨌든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야당의 이재명 대표 만나서 나는 특검법 통과시키겠다. 아 그럼 지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아요.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특검법을 민주당이 뭐 지금 민주당은 계속 전향적으로 그럼 너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독소조항도 빼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면 한동훈 대표도 미래가 없어요. 그냥 아 민주당이 하는데 딱 끌려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특검을 주체적으로 발의를 해야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 같이 들어와서 조국혁신당 같이 들어와서 개혁신당 같이 들어와서 원내에서 이거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다 해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하자라고 해도 거기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저는 강성필 부위원장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수위에서의 얘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우리 당을 향해서 또 한동훈 대표를 네. 향해서 조언하고 있는 것은 다 지금 한동훈 죽이기에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무섭다. 여러분들 2015년 6년에 유승민 대표 네.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예. 보수는 지금 분열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네. 그게 2016년에 이른바 뭐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네, 진행됐었던 네. 수준까지 갈지 안 갈지 전 뭐 당연히 그렇게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사안으로까지 몰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내서 네. 한다. 물론 정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의 지지자를 밟고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지지자마저 뺄 셈의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 정치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네. 하는 조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네. 독소조항 뺀 특검 수정안 낼 생각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합의를 이제 협의를 해봐야죠. 네. 뭐가 도대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얘기를 네. 해보고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위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위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솔루션을 못 찾는 거예요. 위기 인정은 하시겠죠 설마. 아니 안 하시는 거. 자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근데 민주당에는 물론 탄핵을 주장하시는 현역 의원들도 있지만 네. 이거 탄핵하지 말고 우리 개헌으로 가자.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민주당에 그럼요.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보세요.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으로 정리하지 않고 예. 개헌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헌이라는 거는 지금 정부에 대한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가 지루하게 논의해왔던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4년 중임제라든지 네. 그런 어떤 논리가 같이 더해지면서 한동훈 대표와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면 저는 이탈표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과거 8년 전에 태블릿 PC 나오고 나 태블릿 PC 직전에 25%였거든요 지지율이 여당이 그런데 태블릿 터지고 나서 17%였는데 이틀 후에 최순실 씨가 귀국하고 검찰에 출석하자마자 5%로 떨어집니다. 예. 그때 돼버리면 민주당과 협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우리 민주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율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 뭐 19%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음성 녹취가 반영이 안 된 여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저희가 14일 날 특검법을 발의하고 28일 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날 재표결을 할 걸로 예상이 되면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배가 떠날 수 있다.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선도적인 어떤 조치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특검 한다고 해서 갖고 있는 거 안 터뜨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특검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뭔 자료를 특검에서 네.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수사를 거기 협조를 하는 거죠. 근데 특검이 안 되면 네. 저희가 계속해서 터뜨리는 거죠. 네, 거짓말 치면 바로 터뜨리고 거짓말 치면 터뜨리고 뭐 경선 전에 두 번 만났는데 무슨 두 번이야 네 번이고 말고 터뜨리고 그 후에 통화 안 했는데라고 하면 통화했잖아 명태교 음성 터뜨리고 이런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전략을 보면 예. 계속 대통령실을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뭐 실은 없어요. 왜냐면 왜 너 연락 안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 말고 그거 예. 외에 그거 외에 어떤 지금 추가적으로 폭로된 것들 보면 대통령실이 끊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연락한 거 있는데 네. 그거 자체만으로는 뭐 그것도 명태균 씨의 음성만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걸 예.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데 이제 더 전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예를 들어 통화 내역이 있는 네. 것이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정 개입의 어떤 단초가 계속 뭐 지금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게 어떤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네. 저는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녹취는 민주당이 까요?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가 녹취 있습니까? 공개하실 겁니까?라고 했더니 NCND다. 네, 세련된다고 했어요. 있긴 있는데 네. 그 소리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면 예. 제 3자가 또 녹음한 거기 때문에 좀 들으셨어요 내용에 대해서? 아니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네요. 아니면 내용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저는 네. 제가 취재한 민주당 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대통령한테 집중을 해야지 굳이 여사 녹취를 까갈까 이제 그렇죠. 여사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은 네. 바에 따르면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새로운 의혹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나왔던 뭐 예를 들면 뭐 오빠 자격 있어 정도의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뭐 하더라고요. 큰 파괴력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강연이 지적한 부분 뼈아프게 받아들인 부분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 이 해명하는 과정이나 네.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처하는 그 방법이 네. 좋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면 새로운 의혹이 다른 그 증거들이 뭐 네. 예를 들어서 녹취 같은 것들로 부인되는 네.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갖는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그 무게를 자꾸
그 훼손시키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뭐 국정 지지율 19% 이게 어쩌면 그런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네. 대통령에서 뭐 얘기하는 메시지 아니면 정책 이런 것들이 네. 될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그 대처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네. 생각하고 그 지지율 한번 좀 잠깐 좀 보고 네네. 갈까요? 네, 아, 지지율이 네. 예, 아까 뭐 잠깐 화면 나갔었는데 나왔죠. 네. 리얼미터에서는 대통령 긍정평가 22.4%가 나왔어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렸고요. 부정평가 네.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4.2%.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좀 뼈아픈 점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 정,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29.4%. 민주당의 지지율은 47.1%가 조사기관을 나왔습니다. 막론하고 지금 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리얼미터에서 조금 격차가 크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야당 지지율이 어쨌든 뭐 당정 지지율 동반 최저치. 네. 그다음에 좀 추이로 봐야겠지만 하락폭이 좀 컸어요. 갤럽보다. 갤럽에서는 이제 20%대가 무너졌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지만 리얼미터가 평균적으로 좀 더 높게 나왔다고 봤을 때 리얼미터 지지율은 그 녹취 공개된 이후까지도 조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조사는 예. 전화 면접 조사고요. 예. 그다음에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예요. 그래서 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정말 뼈아픈 부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다시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민주당과 격차가 17% 차이로 거의 한 18% 차이로 거의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는 당 지지율이 솔직히 이거보다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전화 면접 조사할 때 본인이 어떤 정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ARS 조사에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정당에 대한 현실적인 지지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갤럽 조사를 믿고 너무 야, 우리는 이제 뭐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분리가 됐어 이렇게 뭐 자기 위안 삼을 게 아니라 네. 저는 오늘의 리얼미터 이거 그러니까 ARS 조사가 오히려 정당 조사로 정당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총선에서도 정당 지지율에 대한 것들이 ARS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사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어떤 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뭐 다음 주 조사하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오늘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가장 큰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격차가 민주당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4.10 총선에서 아마 254개 지역에서 지역구 그 네. 국회의원 투표 그 차이만 놓고 본다면 네. 물론 이제 지역구 의석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지만 5.7%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리얼미터 나온 거 보면 17%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은 이제 총선이 끝난 지가 얼마 한 10개월 네. 좀 더 지난 거잖아요. 당 입장에서는 절망적이죠, 이 정도면. 10개월도 안 됐는데. 네. 예. 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보수 정치의 큰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네. 이런 절박감을 갖고 있고 근데 밖에서 그러면 왜 그럼 절박함이 밖으로 내는 메시지와는 좀 연결이 온도 안 차이가 있느냐. 네. 이것은 뭐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네. 대통령실과 그 집권 여당과의 관계가 그렇게 뭐 도 아니면 모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네. 뭐 거리나 뭐 개 이 정도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예. 그런 지적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차기 권력으로 부상한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하는 식으로 뭔가 요구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 이게 이제 친윤계의 논리잖아요. 그 친윤계의 논리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시고. 친윤계의 논리입니다. 네. 저는 친윤계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항상 그런 권력 관계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을 밟고 일어서야 네. 뭐 미래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관점으로만 이걸 보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는 모든 일이 야, 그 차별화 통해 갖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매도하는 이게 정말로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망치고 있는 친윤계나 대통령실이 대체로 좀 관계에 대해서 권력의 크기나 혹은 뭐 권력을 누가 넘어서느냐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그분들이 뭐 결국에는 결국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지금 현재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서 권력의 그 뭐 불을 달콤함? 좀 곁절려고 곁불을 쬐려고 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한동 지난 갤럽에서 정당 지지율은 좀 비슷했잖아요. 예.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게 곧 있으면 현역들 다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당시에는 저번 주만 하더라도 한 그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로 주저앉았지만 정당 지지율이 있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차별화 정도가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해줄 거라는 저는 보수 지지자들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 지지율이 그만큼 받쳐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일주일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한동훈 대표가 쉽게 말해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다른 얘기를 못한다면 그런 비슷한 얘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당 지지율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얘기는 계속했는데 그 요구가 관철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째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신 기자입니다. 신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관철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정치는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만들어냈다, 뭘 했다 이거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데 아직 그 과정에 있다는 점만 네. 좀 근데 결국은 그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고 정치력으로 해석이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그 금투스의 폐지 이끌어냈잖아요. 금투스의 폐지 이끌어냈잖아요. 이 형 또 매력적이네. 그렇겠나요? 이재명 대표가 잘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한 거잖아요. 요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랑 국민의힘 지지율은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랑 그다음에 당 지지율이 거의 이제 같은 사람들이 중복될 거 아니에요. 겹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혹시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지지하는 사람이 뭐 19% 여긴 뭐 한 20몇 프로 이렇게 된다 할 때 두 지지세가 거의 겹친다고 보세요? 아니면 두 개 이제 좀 나눠졌다고 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건 겹치는 겹쳐요? 사람 중 겹치는 사람 중에 일부는 네. 국정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언니 국정지 그럼 반대한다는 얘기. 얘기 잘해야 돼. 네. 아니, 네. 뭔 말이에요? 이거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네. 전화가 왔어. 네. 그럼 저 당신 지지 성향 뭐냐? 보수. 네. 네. 보수 성향이다. 네. 네. 지지 정당 어디냐? 국민의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정 잘하고 있느냐?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 매우 잘함, 잘함,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갤럽은 잘함과 못함만 뭐 있든가 그렇게 돼요. 예. 그럼 거기서는 뭐 잘하지 못하고 있다. 예. 아, 왜냐면 이런 지금의 국정 상황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 사람이 그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아, 우리 정 대표님이 평소에 말을 잘 더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이 더듬네. 아, 네. 아, 그래서 원래 사실은 그 이 녹취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11월 말쯤에 뭐 타운홀 미팅이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임기 반환점 도니까 언론과도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좀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 순방 가기 전에 좀 뭐라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실을 네. 대변하진 않는데 네.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알려지고 있는 건 가시기 전에 전에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그러면 다음 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네, 주 이번 주 페루 가시기 전에 네. 굳이 가셔야 되나 싶긴 한데. 아니 네. 여권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그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 해결을 네. 하셔야지 가시고 네. 나시면은 이게 못 돌아오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 근데 변수가 하나 네. 있는 게 네. 갔다가 오시는 사이에 네.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 선고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좀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 판결도 이제 아니, 좋은 결과 나와버리면 어쩔 거야. 근데 진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네.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의 어떤 사법 그 부분은 그거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걸 막 핑계 삼아서 아 이재명 대표도 어쩌고저쩌고 국민들이 보면 니들 진짜 구차하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하신다. 아니, 순수하게 그럼 정치 공학적으로만 한번 따져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의 입지는 지금과 매우 달라집니다. 아니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심이 아니라 아무 대부분... 상관은 아니고 한 1% 정도. 1% 저는 진짜 아무 상관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굳건합니다.
진짜 대법원에서 진짜 확정 판결 나오지 않는 한은 힘들다고 보고, 그다음 그 확정 판결도 다음 대선 전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심 판결 났다 해서 뭐 대단히 뭐 지금의 어떤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은 저는 전혀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이게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글쎄요. 지금 대법원이 과연 3심에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선 치더라도 글쎄요. 할까요? 전 조국 대표도 지금 못 열고 있는데 기일도 못 열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대법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약간 흔들리거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 문제가 싫어 아니야 왜냐하면 조국 대표 사례가 있기 때문에 2심이 네. 났더라도 네. 조국 대표 지금 기일도 못 열고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저는 네. 조국 대표 4년 다 마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예.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겠죠. 그래서 뭐 3심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그 제도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아니, 무죄 나오면 승복하겠죠. 아니, 근데 검찰이 승복을 못해요. 그건 제가 생각을 못해요. 네. 시원합니다. 가능성을. 네, 무죄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겠지만. 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1심 판결은 네. 지금 다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지금 네. 민주당에서 내심 네, 불안해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고비다. 근데 아마 1심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 결국에는 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논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2심까지 갔었을 때 2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조금... 그때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2심 한 다음에 2심이 2월 달에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대법원 기일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기대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뭐 법조인 출신도 법조인이기도 현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형을 따지는 문제다라고 보시는 또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형량이 세게 나오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해서. 그렇죠.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우리 국민의힘 그 입장에서는? 설주한 변호사님한테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네. 소송은 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아니 저는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배려하면서 방송하네. 저도 나름대로 만주 변호사기 때문에. 만주 변호사. 네. 아 가짜분. 만주.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무죄 주장하고 계시니까 예. 이제 무죄냐 아니냐만 일단은 보고. 네. 이제 2심 전략을 어떻게 짜실 건가는 또 1심 판결 난 거 보고 정하시겠죠. 우리의 전략은 오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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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위증교사에 여기 진실은 법정 안에 있다. 그 의견이 통일하네요. 네. 진실. 그 진실에 그 네. 순응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아, 민주당은 장외로 지금 나갔잖아요. 네. 아니요. 저 병행한 거죠. 아, 주말이니까 잠깐 나간 네. 거고. 안팎으로 네.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렇죠. 네. 몇 명 모인 거예요? 그대 집회는? 아, 이번에 한 네. 12만 모였나? 네? 12만이요? 왜 그래? 30만이에요. 공식. 원래 저희 목표가 5만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니 민주당 공식이 30만이에요. 아, 참 이렇게 이게 정신승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 추산 네. 얼마인지 보셨죠? 17,000명이라고 했는데 네. 오늘 뭐 우리 아니, 당 근데... 이거에서 또 이렇게 얘기더라고. 아시잖아요. 경찰은 절반은 하나 경찰이더라. 아니 근데 아, 같이 얼굴 밝아지셨어. 되게 아, 보기 좋네요. 저도 이제 뭐 그 숫자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네. 여러 화면도 보고 그랬는데 네. 많이 모이신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동원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쉽게 말해서 지역 현장이 한 250명 되잖아요. 예. 그분들이 100명씩 모으면 2만 5천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원래 목표가 5만이었어요. 예. 200명 모으면 5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 최소 300명, 400명씩 다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예요? 원래 그러니까 10만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못 모아서 17,000명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왔다 가신 분들.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분들. 근데 그 최민희 네.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리신 거 보니까 그 네. 지역구에서 버스 두 대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다음엔 세 대를 채워봅시다 이랬거든요. 아. 그게 이제 그 40인승 버스였었어요. 보니까 100명 좀 안 되는.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두 대면 80명. 그러니까 많이 모아도 100명이에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차라리 광화문에서 했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집회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시청 앞 잔디밭에 꽉 차면 몇 명, 잔디밭에서 도로까지 나오면 몇 명, 뭐 이수신까지는 몇 명, 세종대왕까지 몇 명, 이게 촛불혁명 때 싹 다 이게 딱 그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날씨 아니야. 지난주 토요일에 날씨 정말 좋았어요. 아 네.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장풍 구경을 포기하시고 여기 서울시청 서울역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네. 집회에 참석하셨다는 건 네. 그만큼 저는 영산에서 저는 그게 아니라 그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근데 영산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 네.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중하게나마 받아들이실 것 같고 아니신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겠죠.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네. 대신 있고. 대신 이제 국민을 네.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건 어떤 차원이시죠?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아니 뭐 그런 그 의미 없는 집회에 사람들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아, 의미 없는 하고 싶어요. 아, 예전에 태극기 부대 해가지고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우리 당에서 한 거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분들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 참석한 그 집회도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몇 명씩 동원하라 했습니까? 뭐 200명씩 동원해서 5만 명을 동원하라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동원하는 거 피곤하게 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요. 돈 준다고 해도요. 자기 마음 없으면 안 가요. 예. 요즘 세상 인심이 그래요. 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대한민국을 좀 지켜야겠다. 그 거리로 나가서 그러면 하는 메시지는 정확히 뭡니까? 혼재되어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라. 하고 그러니까 하야하라. 네. 개헌하라. 그것은, 탄핵하라. 다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 아니 우리 구성원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 아니 뭐 국민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저희의 공식적인 슬로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만 여기 이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 3명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81회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조사 중에는 조작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공표된 것도 있고 공표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 도움을 받은 것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준 것 같고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을 댔던 ABC는 공천에 탈락을 해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그 돈을 어디서 줬나요? 김영선 의원의 선거비 보존 비용에서 줬단 말입니다. 네. 이게 추정이에요. 의혹이고. 그럼 여기에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 거는 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론조사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네. 이 퍼즐이 맞춰져야지 위법성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음성 녹취에서 대통령께서 당에서 말이 많네 하시면서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걸 가지 저는 이 한 줄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제는 이거를 더 이상 어떻게 언론이 밝힙니까? 이제는 수상해야죠. 특검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제가 이제 특검 그 메시지를 여쭤본 거는 네. 거리까지 나가셔서 그 정도 이제 강조를 하고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면 네. 그 특검이라는 이제 거리로 나가신 이유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여당을 압박해갖고 특검의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넘어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특검 표결이 그리고 통과가 목적이라면 그 현재 하셨던 그 노력보다 왜냐하면 지지자들 주로 이제 오신 걸 테니까 네네. 차라리 여당의 한 8명 내지는 뭐 하여튼 10명 정도의 그 의원들을 논리로 잘 설득하셔서 맞습니다. 그런 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네. 이 집회의 규모라든가 열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쨌든 네. 보도로 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도 전달이 될 겁니다. 아직은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특검 후 탄핵이 아니다. 특검 후 뭐? 개헌으로 우리가 해서 시대적인 과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하자. 상임 중임제든 뭐 여러 가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좀 없애자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현재 4표가 더 4표가 추가될 수 있다. 아까 설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은 뭐에 밀려서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하니까. 아니 여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니만 못해요. 안 하느니만 못해요. 아 근데 민주당 전략은 약간 젖은 뗄감의 불붙이기예요. 왜냐하면 불이 붙어도 좋고. 불이 아니 불이 안 붙어도 좋고 불이 붙어서 연기만 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활활 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개헌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아. 개헌이 쉽나요? 아, 활활 까지면 뭐 탄핵이 되길 원하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탄핵이 아.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왜 그냐면 지금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서 지금 헌법재판소도 뭐 좀 구성이 다 안 되는 상태고 예. 6인 체제고 예. 네, 그럼요.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목표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연기만을 자욱하게 이렇게 붙이면서 2년 반을 보내도 상관없다 생각이 2년 반인가요? 아니 근데 네. 2년 반인데 실질적으로 내년 2026년도 하반기가 되면 그러니까 2025년도 하반기가 되면 내년 말이 되면 2026년도부터는 대선 돼 있어요. 아, 신음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안 들립니까?
아,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2년 반을 기다립니까? 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김건희 특검 관철하고 네. 개헌하자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특검하자고요. 아, 특검은 해야죠. 네, 특검해야죠.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네. 여당에서 8표가 넘어와야 돼. 특검하면 거기까지만 일단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 뒤는 뭐 그러니까 네. 지금 연기만 따라. 이 장외 집회의 목적은 오로지 특검? 특검. 그 뒤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지금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쨌든 특검. 일단 특검을 지금 관찰하자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명태균 씨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결국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의 네.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네.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뭐 입장을 밝힌 거죠, 확실히? 네, 어제 하여튼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네. 조사받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은 다 이제 자발적으로 추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돕는데 공천 과정은 그게 이제 성격이 전혀 다르죠. 민주당이나 거기 국민의힘이나 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대선에 기여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가 뭐 대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다는 연락을 했다는 그 명태균 씨의 다른 사람과의 통화 목록이 통화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명태균 씨에게 들으신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분이 당선되는데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한 3천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통상적인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랑 그늘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보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네, 일단 저는 이제 잘 무슨 얘기인지 몰라갖고 우리 기자님께서 조금 이게 메시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어렵다.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한 12시간 조사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가성 없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약간 진짜 본인도 약간 네. 혼이 뭐 속된 말로 털린 상태로 나와서 아. 카메라 앞에 선 상황 같은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네. 공천 받고 대가로 이제 세비 반등 해주고 한 거 아니냐, 정치자금 위반 아니냐 했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그 이제 명태균 측한테 강혜영 씨한테 준 돈은 또 별개의 개인적인 채무 혹은 선거 활동한테 들어간 비용을 내가 이제 보전 차원에서 한 거지. 아, 명태균한테 준 돈이 아니고 공천의 대가는 전혀 아니다. 공천과는 전혀 무관하다. 아, 이런 주장을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강혜경 씨와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를 그냥 갚은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대가성이냐? 뭐 대선 도왔다고 해서 이게 뭐 대가냐? 뭐 그럼 모든 국회의원,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다 대선 도운 거 아니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대선 때 안 도왔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그겁니다. 네. 팩트만 정리하면 네.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하고 상관없다. 없다. 예, 네, 그거예요. 대통령 부부에게 나는 공천 부탁한 적 없다. 네. 나는 공천 발표 전에 내가 공천 될지 나는 몰랐다. 명태균에게 내 세비 절반이 나가고 있는 거 나는 몰랐다. 예. 아무도 명태균은 일반 시민이야. 지금 많이 이제 수사를 받았음에도 이런 말씀. 아니 그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네.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를 객관적 증거로 네. 검찰이 인정은 안 하시죠.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하는 말을 네. 검증하겠죠. 검증해서 네.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뭐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이나 자신이 그러면 그걸 공천 대가로 뭐 제공했다. 그래서 공천을 받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 검찰에서 네. 충분히 수사를 해서 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두 분 다 빨리 책임을 지는 게 우리 보수 정당의 짐을 덜어내는 데도 굉장히 큰 아 근데 저 진짜 마음 게 네. 아니 그래도 이 보수 정당의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을 예? 아니 무슨 뭐 엘리트 아니 뭐지 무슨 뭐 선거 브로커인지 컨설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막 다그치고 막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보수 정당의 대표였잖아요. 두 분과의 관계에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 두 분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뭐 네. 그렇죠. 뭐 밖에서 들어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뭐... 왜 저렇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큰 소리를 치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네. 어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네. 어떻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해도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고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저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의미가 있는 일인가? 그분들도 이런 생각... 수모 겪으면서 계속 국회의원 도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언제요? 이런 정도 수모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전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하셨고 너가 하면 된다. 너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대한민국 깨끗해진다. 예, 예. 맞습니다. 경매해진 분들이 많았지. 예 맞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제가 안하 이렇게 하면 안 한다 나는. 저는 조경기 대변인 저런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아니, 없죠.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서영 게 저 안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네. 명태균 같은 사람이 없을까 현역 의원들한테 분명히 몇 명은 있을 텐데 여야를 다 넘어서 참 씁쓸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전 이걸 항상 느끼게 되는데 뭐냐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면 저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겠구나. 아하. 공천 자체가 당선이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 개헌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선거구제 개편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고, 특정 지역에서 소선거구제의 네, 특성상 네. 한 명만 당선되는데 정말 가지고, 네. 막대기만 세워놔도 당선이 되는 이런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옳다고 항상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얘기하셨는데 그걸 그냥 아무 반응 없었던 게 국민의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23년 1월 그 조선일보랑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하면서 네. 그 얘기했는데 네. 중대선거구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지금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려면은 자기네들이 자기네 밥그릇을 내놔야 되는데 아, 근데 중대선거구제 하면 현역이 유리해요. 맞아, 그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네. 지역 주인은 타파될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아니 근데 진짜 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혹은 뭐 저건 아니라도 뭐 무슨 음주운전에 무슨 저 절도에 뭐 별별 범죄를 다 저질러도 또 뽑아줘.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를 잘할 이유가 있을까? 나 같아도 정치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잘 공천만 받으면 내가 당선돼서 그렇죠? 4년 동안 안정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한테만 잘 그러니까 내 공천을 줄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굳이 국민들한테 내가 좋은 정치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냥 나가면 뽑아주는 걸. 그럼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국민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야의 국회의원 맞습니다. 중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제가 봤을 때 4년 동안 채 50명이 안 될 거예요. 네. 실제 보면 대부분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미디어에 활동하고, 나오시고 네. 지역에 계신 분들 미디어 안 나오세요. 굳이 내가 왜. 그 시간에 지역 가야지. 지역에 어디 행사 한 번 더 참석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는 그런 국회의원들 물론 그 국회의원들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긴 하지만 네. 근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로 오늘 네. 이 시간 좀 마무리를 갑자기 하겠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막 접더라고. 그래서 이제 갈 시간 됐나 보다. 전 대변인께서 접으시길래 저도 살짝 정리했습니다. 네. 자 방송에 몰입하셔갖고 아주. 네. 잠시 후에는 저희가 박주민 의원 모시고 아 지금 뭐 논란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마침 말씀 주셨던 그 금투세 그것도 이제 민주당 입장이 어느 정도 확실히 나온 것 같으니까 그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보도록. 잘하셨어요. 저는 금투세 폐지 잘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찬성이라. 너무 좀 늦지 않았어요? 아니 늦었는데 네. 그걸 유예나 아니면 시행해야 했다고 했으면 더 큰 네. 역풍이 왔을 거예요. 아니, 아니 뭐가 늦어? 저번 달에 하나 이번 달에 하나 내년에 폐지된 건 똑같은 건데. 아니죠, 아니죠. 아니 여기 네. 시장의 어떤 네. 안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네. 위해서는 조금 더 저는 아, 9월 달에 했어도 더. 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한 말인데. 마지막 질문. 이번 주 한동훈 대표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제가 공식 일정 확인된 거 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확인된 거 뭐 있어요? 홈페이지 가면 있잖아요. 뭐 최고위 말고 지역 도는 일정 같은 거. 지역 일정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궁금해서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하여튼 뭐 일주일 중요합니다. 네. 아유 당대표도 지금 굉장히 극한 속이 많이 좀 탈 텐데 네. 극한 직업. 이럴 때 차라리 우리 정강재 대변인께서 그 정수기 한번 바꿔주시면 어때요? 네. 정수기 바꾸면 또 30만 원 네, 또 혜택이 있거든요. 아니 국민의힘 맞죠. 네. 또 그 당사에 많은 정수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팜플렛 좀 주시면 저 전달해 줘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바꾸시면 48만 원, 정수기 30만 원, 유심 변경 30만 원, 최대 108만 원 혜택 받아 가실 수 있고요. 상담 문의 전화는 1670-2571, 1670-2571 하나로 전화하셔서 장르만 의도 소식 보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많은 혜택들 추가 혜택들까지
꼼꼼하게 알뜰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바꾸시고요. 유심 바꾸시고 정수기도 바꾸셔서 얼른 얼른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분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